KBO 역대 8번째 무박 2일 혈투에서 롯데자이언츠가 진땀승을 거뒀다. 주중 일정상 롯데는 승리를, 하나는 패배했지만 많은 부분을 얻었다. 한승혁, 박상원, 김서현이 2일 휴식을 취하고 주현상 또한 0.1이닝만 던졌다. 이외 한승주, 이상규, 문현빈, 하주석 등의 활약 또한 계속되고 있는 5강 경쟁에서는 다양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하나는 29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정규 시즌 롯데와의 경기에서 11대 14로 석패했다. 우천 중단 포함해 경기 시간은 330분, 5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선수들이 몸을 풀 때부터 비가 내린 탓에 7분 늦게 플레이볼이 선언된 경기는 3회 말 종료 시점인 오후 7시 50분, 심판진의 선언에 의해 우천 중단됐다. 하지만 빗줄기는 점점 가늘어졌고 우천 중단 1시간 8분 만인 오후 8시 58분에 재개됐다.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우천 중단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재개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중단 후 재개 시 그라운드 정비를 제대로 지시하지 않아 한화와 롯데 양팀 모두 부상 노출 위험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다. 경기감독관인 허사명 감독관이 롯데 출신인데다가 롯데의 홈경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일루선상 무릉덩이가 보이는 수준에서의 성급한 경기 재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한화의 이재원, 김태현의 경우 지늘게 미끄러지며 부상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심판의 큰 역할 중 하나가 선수의 보호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정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있었다. 한화의 공격 이후 그라운드 정비를 지시한 점이다. 아무리 사직구장이라 하더라도 선수가 줄줄이 지늘게 미끄러지는데도 정비를 지시하지 않다가 원정팀 수비 포지션을 세워두고 지시한 그라운드 정비는 소위 말하는 텃세에 가까웠다. ABS 도입 등으로 기존과는 달리 많은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심판진과 관련한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한화는 5대14로 크게 뒤진 7회 초 타자 1순하며 5점을 뽑았고 9회 초에도 1점을 보탰으나 끝내 역전에는 실패했다. 양팀은 38안타 25득점을 주고받았다. 선발 투수 바리아는 아쉬운 모습이었다. 4일 간격 선발이라 할지라도 140km 중반의 속도의 슬라이더 2피치, 제구까지 안 되는 모습으로 1회를 간신히 넘겼다. 롯데는 1회 1사 만루에서 전준우가 2루타를 뽑아내 3대0으로 앞섰고 정훈의 중전 적시타로 4대0으로 달아났다. 하나는 선발 하임의 바리아를 1이닝 만에 강판시키고 한승주를 투입했다. 이후 한승주가 2회를 잘 막아냈다. 그러나 롯데는 3회 손성빈의 유격수 내야 안타로 1점을 뽑았다. 5대0. 한화가 경기 재개 이후 반격에 나섰다. 4회 초 1사 후 김태현의 우익수 방면 단타가 나왔다. 장타 코스였지만 김태현이 아직 미끄러운 그라운드에 넘어졌다. 2루로 향하지 못했다. 이후 장진혁의 우전 안타로 1사 1루로 기회를 이어갔고 이재원이 좌중간 적시타를 뽑아냈다. 그런데 이재원이 1루로 향하다가 지늘게 미끄러져 왼쪽 골반 부위 통증으로 교체됐다. 이재원도 1루까지밖에 가지 못했다. 이후 대주자 이원석이 2루 도루에 성공하는 사이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2대5로 추격했다. 하지만 황영욱이 중견수 등공으로 물러나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롯데는 4회 손우영의 좌전 적시타와 나승엽의 좌익수 방면 적시 2루타, 정훈의 2타점 중전 적시타가 연달아 터지며 4점을 더 뽑았다. 9대2로 격차를 벌렸다. 한화도 포기하지 않았다. 5회 초 페라자와 안치홍의 연속 안타, 노시환의 볼넷으로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이후 최은성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내는데 그쳤다. 스코어는 3대9였고 정식 경기가 성립됐다. 롯데는 5회 말 2사 후 2사 1루에서 손우영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트럼프를 터뜨렸다. 11대3까지 달아났다. 한화도 6회 초 2사 후 다시 점수를 뽑았다. 하주석의 2루타와 문현빈의 좌중간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이후 페라자의 볼넷으로 이어진 2사 1루에서 안치홍의 우전 적시타로 추가점을 냈다. 5대11까지 따라 붙었다. 그러나 롯데는 6회 말 나승엽의 우전 적시타로 1점을 더 달아났다. 이후 윤동희가 2타점 2루타를 뽑아냈다. 다시 점수차가 14대5, 9점 차로 벌어졌다. 한화도 포기는 없었다. 7회 초 2사 후 문현빈의 싹쓸이 3타점 2루타, 페라자의 우전 적시타, 그리고 노시환의 적시타를 묶어 5점을 추가, 10대14까지 다시 따라 붙었다. 한화는 9회 초 하주석의 중전 안타, 페라자와 안치홍의 볼넷으로 1사 말로 기회가 이어졌다. 그리고 노시환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11대14를 만들었다. 그러나 김인환이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선발 에런 윌커슨이 우천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5이닝 98구 8피안타 3볼넷 2탈 3진 3실점을 기록하며 데뷔 첫 10승을 거뒀다. 그러나 나머지 불펜진 6명이 4이닝 동안 8실점 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자초했다. 14대10으로 앞선 9회 마무리 김원중이 1사 만루 위기에 처했으나 노시환을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주고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2사 1루에서 김인환을 좌익수 뜬공으로 경기를 끝냈다. 한편 창원에서는 NC가, 광주에서는 SSG가, 잠실에서는 KT가 승리하며 안개 속이던 5위 경쟁에서 KT가 한 걸음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